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최고의 꽃 물방울을 소개하겠습니다. 멋있죠? 자세히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저도 이 우크라이나 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물방울을 찾아가지고 약한 4, 5년간 아니십니까? 해외 다니면서 일본이고 대만이고 이런 데 다니면서 수집해가지고 올해 첫 개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꽃은 아도니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아도니스. 이 아이는 옛날에 브라질에서 한 100년 전에 일본 취미가가 수집을 하여 물방울 꽃을 확인하고 조직 배양을 만들어 가지고 아도니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잘 몰라도 저는 이래 가지고 꽃이 좋아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뭐 설명은 다른 분보다 있습니까? 미비합니다. 그래도 예쁜 꽃들 감상해 주시고 멋지다는 아니십니까? 그 명품 한마디만 아니십니까? 한 번만이라도 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매니아 분들이 쉽게 구하지 못해 접하지 못했던 걸 제가 원체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 손에서 명품이 탄생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아도니스고 그 다음에는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폴리아우입니다. 폴리아우 물방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그두 번째로 핀 개체인데 아주 화형이 반듯하게 피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약간 꽃이 찌그러지고 그랬는데 올해 이게 첫 꽃인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피었네요. 두 송이 피었습니다. 두 송이 피었고 지금은 꽃이 핀 지가 지금 거의 한 20일 한달 정도 돼 가지고 20일 한 달이 다 돼가면서 이 화형이 너무 세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세력이 떨어져서 아마 꽃을 잘라 이번 촬영하고 나서 꽃을 잘라야 될것 같아요. 아자본 어셔리의 미즈노 씨가 이 조직 배양한 겁니다. 멋있죠? 다시 한번 더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처음에 필때 순간순간마다 떨리는 그 기분으로 이렇게 꽃을 피우는가 봅니다. 멋있죠? 하얀 순백색의 알바는 아니에요. 밑에 잎 쪽에 약간 색이 들어가지고 알베센스로 핀 겁니다. 하고 여기다 하나는 거꾸리 꽃이 거꾸리 디비져 가지고 이렇게 피는데 정말 멋있죠. 꽃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다 얼마나 이래가 꽃이 예쁘게 피었는지. 그래하고 또 한번 하나 더를 가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도니스 카와카미. 일본에서 작년 자작년이가 작년에 작년 지난해에 FCC 수상받은 겁니다. 수상받을 때 제가 그때 창간을 해가지고 저도 동부지구에 엄연한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인정해주는 매니아 협회에 등록이 되어 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저는 별 협회 등록이 되어 있어도 관심 깊게 뭐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식으로 뭐 어떤 뭐 사칭도 안 합니다. 사칭도 안 하는 그 대신에 꽃이 좋아서 제가 창간을 하고 협회에 등록 임원으로서 가가지고 있고 해가지고 그때 FCC를 상을 받고 나서 제가 바로 분촉을 낸 거예요. 분촉을 해가지고 올해 첫 개화가 들어온 겁니다. 멋있죠? 올해 첫 개화인데 잎속에서 꽃이 나와가지고 꽃은 조금 뭐 그렇게 그다지 큰 거는 아닌데 어디 하나 화형을 나무랄 데 없는 그 정도 수준에서 아니십니까? 꽃이 핀 겁니다. 가지고 저희들이 벌써 전진이 그 세쪽 정도 아니었습니까? 이래가 뿌렸는데 이미 한 쪽은 전진 하나는
다른 분한테 찜당했습니다. 찜당하고 요거는 앞으로 저희가 부양해서 계속 이제 보존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갈 거예요. 나가고 정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이 명품에 대한 아니십니까? 최고의 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FCC를 받았다는 걸 그걸 부양해서 첫 개화를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 중요하고 또이그이 꽃을 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개체를 만들고 더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매니아 분들 소비자 곁으로 그래 가지고 다가가려고 그럽니다. 해가지고 그때 뭐 빠른 시일 내에 아무래도 이래 저렴한 가격으로 돌아가겠죠. 그때까지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해가지고 부양해서 이래 가지고 최고로 할수 있는 꽃들을 만들겠습니다. 여기도 보시고 보시죠 물방울. 이 아이는 아도니스고 이 아이는 아도니스 카와카메입니다. 아도니스에서 다시 조직 배양을 한번 더 해가지고 아도니스 카오카미를 만들어 탄생을 했는데 한간에 일본에서도 이래 가지고 그냥 아도니스 카오카미라고 해가지고 이 라벨을 붙여가지고 네임을 붙여가지고 판매하는데 그게 그 자체가 다 아도니스 카오카미가 아니에요. 요거는 그 상을 받았던 그 개체의 그 분촉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매니아분들 혹시나 해서 염려스러운데 아도니스 카오카미라고 다 아도니스가 아니에요. 아도니스가 그뭐막 꽃에 대한 심사 그런 걸좀뭐 완전히 아니십니까? 다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도니스 카오카미하고 아도니스하고 직접 아니십니까? 꽃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위에 그 배탈 자체가 아도니스는 아주 둥글고 아도니스 카오카미는 아주 둥글고 아도니스는 약간 끝이 뾰족합니다. 이 꽃에 대한 걸 아직까지 그 취미가 분들 수집가 분들은 이런 걸 섬세하게 구분을 할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고가의 난초를 해가지고 아마 무리하게 이상하게 아니십니까? 구매하시면은 이게 조금 나쁘게 말하는 것도 뭐 사기 당한다는 그런 자그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간에 어떤 분들이 아니십니까? 아도니스를 수입을 해가지고 아도니스 카오카미라고 팔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조금 유념하시길 바라고 정확하게 아도니스 카오카미하고 아도니스하고 이게 꽃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도니스는 꽃도 그 페탈 자체가 둥글고 아도니스는 끝이 둥글 그 약간 그 뾰족합니다. 아도니스 카오카미는 둥글고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 나머지는 그 셰파리 아도니스 카오카미는 약간 날렵하고 아도니스는 약간 전형적으로 조금 페탈이 넓습니다. 넓은 대신에 꽃이 잎 자체가 있습니까? 발전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꽃이 한 단계 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쭉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 차후에 피어날 것들이 물방울 발원 있고 그다음에 퍼펙트 블루시가 나올 거예요. 올해 거의 필 예정인데 필지 안 필지는 모르겠는데 피워주면은 저는 뭐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만큼 하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며 2차 부양에 이 아이들이 출품을 했으면 좋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꽃 수명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차 수명에서는 아마 블루 다이아몬드나 뭐 어떤 또 시사이드 블루나 아마 그렇게 갈것 같아요. 그리 하기 때문에 내년에 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은 꽃 보고 또 내년에 제가 더잘 배양을 해서 회원님들한테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